안녕하세요, 데이비스입니다. 오늘 설명해드릴 튜토리얼은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관한 튜토리얼입니다.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쓰는 이유는 우선 영상 편집의 속도를 올려주는데요.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만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운받으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모션 템플릿 그리고 타이틀, 커스텀에 들어가셔서 압축 파일을 이곳에 풀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파이널 컷에 오시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가 여기 있습니다.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다 줍니다. 그리고 원하시는 길이의 만큼 이렇게 잘라줄게요. 자,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쓰는 네 가지 이유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 편집을 할 때 컷 편집을 가장 먼저 할 텐데요. 컷 편집을 많이 할 시 영상을 자르고 여러 개로 나누다 보니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. 하지만 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사용하면 노출값이나 컬러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 모든 클립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?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 개의 클립을 한 번에 색보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시네마바를 영상에 직접 넣게 되면 제가 줌인 트랜지션이나 혹은 다른 트랜지션을 사용할 때 시네마바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시네마바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? 그리고 세 번째로 작업 속도가 정말 많이 빨라집니다.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편집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양의 클립이 생기게 되는데요.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용해 모든 클립을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어드저스트먼트 길이에 따라 효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렉이 덜 먹습니다. 모든 영상에 효과를 넣고 정말 많은 레이어가 생길 시 렉이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. 하지만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용해 하나로 모든 효과를 다 통일할 수 있어서 렉이 덜 먹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.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. 다음 비디오에 뵙겠습니다. 피스!